this time soup, meat soup, chicken soup, meatball soup, and vegetarian soup, and trunk soup. If you want to look at food, there. Meatballs with sauce tomatoes, beef with sauce, meatballs, chicken with mushroom and red pepper, no spice, sweet. Yuvetz, Greek food, yuvetz, pasta with meat, beef. Meat soup, chicken soup, meatball soup, vegetarian soup, pasticcio, moussaka.빨리 나왔어요. 이건 치킨 스프랑 라이스. 이거는 무슨 파스타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치킨. 치킨이 엄청 부드러워. 토마토. 양이 엄청 많아. 배불러. 벌써 배불러. 자, 이렇게 다 먹고 얼마가 나왔냐면 18유로가 나왔네요. 18.50센트 콜라 2유로. 이게 그리스어로 돼 있어서 모르겠는데 하나가 7유로, 하나가 8.5유로. 그래서 총 합쳐서 18유로고 18유로가 얼마냐면 26,000원. 그리스 물가가 생각보다 비싼 거.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하다고 나오는데 한국보다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하면 비슷했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 특히 관광지. 근데 이게 한 그릇에 양이 많아요. 혼자 그렇게 두 개 다 못 먹겠고 양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너무 추워. 바다다, 바다. 여기가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입니다. 여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지금은 그냥 여기 그리스 애들 놀이터 같은데 그런 곳입니다. 디스카운트 마켓? 네. 요거트나 사 먹어야지. 액티비아 그레이 요거트 이거를 하나 사보겠습니다. 1유로 29센트네요. 1유로 29센트면은 한 거의 1600원? 1700원 정도 하나? 근데 마트에 스푼이 없어요. 요거트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저번에 처음 요거트 산 마트도 스푼이 없고 지금 이 마트도 스푼이 없네요. 아니 요거트를 사는데 왜 스푼을 안 주는 거야? 우와 고양이가 진짜 많다. 저기 세 마리 보이세요? 세 마리가 지금 누워있고 한 마리가 야 요거트다. 요거트야. 야쌉 안녕. 아 여기 땅콩이 있네. 고양이들이 여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고양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길고양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무슨 유적지인데 왜 이렇게 낮지? 그랬나? 오, 가게 분위기 이쁘다. 여기가 맛집이라고 아니 구글 평점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와봤습니다. 부사카랑 그릭셀러. 부사카 크기가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 거의 그리고 그릭 샐러드. 흰색이 감자고 그 밑에는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는 진짜 온 동네방네가 유적지구만. 이게 갈렐리우스 개선문이고 저 뒤에 보이는 게 로톤다입니다. 갈렐리우스 개선문. 디테일이 살아있는. 예스 스토어. 24 hour open. 이거는 그리스의 편의점이에요. 예스 스토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이게 테살로니카로 유명한 톤다입니다. 우와, 피자 짱이다. 테살로니키의 매력은 요 바다가 있는 점이네요. 바다. 와우. 타워가 저기 보입니다. 여기가 찐이었네. 바다가 지금 빛이 반사돼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데. 진짜 이쁘다. 이게 화이트 타워입니다. 오, 화이트 타워. 이쁘다. 어? 저기 위에 올라갈 수도 있구나. 다시 찍어보는 아리스토텔레스 동영상. 또 낮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한산합니다. 또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그리스에서 먹어야 할 맛있는 커피가 있더라고요. 헬로우. 짠, 프레도 카푸치노가 나왔습니다. 카푸치노 하나를 시켰는데 크루아상도 같이 나옵니다. 이게 4.5유로예요 가게도 이쁘고 가격도 괜찮고 서비스로 크루아상까지. 갑자기 한국 노래가 나온다. 왜 나는 처음 듣지? 신곡인가? 노래 좋군. 이게 그리스 전통 빵인 것 같은데 빵을 사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오늘 갑자기 기분이 좋다고 그냥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여기 박혀있는 거는 크랜베리고 되게 고소하고 담백한 빵이에요. 깨빵. 1.4유로짜리 피자. 한국 돈으로 2,000원짜리 피자입니다. 엄청 커요. 한 조각에 엄청 큽니다. 와, 이게 2,000원이라니. 맛도 있어요. 빵이 바삭바삭하고 딱 심플하게 맛있는 피자만. 길거리 피자가 싸서 좋네요. 2,000원짜리 피자입니다. 역시 요거트의 나라 그리스입니다. 제가 가본 그리스 다른 마트들은 다 조그맣고 종류가 별로 없었는데 이 마트는 크고 종류가 되게 많아서 마트 오실 분들은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기 마트가 진짜 크다. 저는 그리스 요거트. 파의 요거트. 이게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거트를 샀습니다. 또 마트에서 나오니까 무슨 여기가 복합 쇼핑몰인가 봐요. 제가 방금 왔던 마트는 여기입니다. 시식을 해봅시다. 그리 요거트랑 꿀이 있습니다. 오,
완전 꾸덕꾸덕. 저번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꾸덕꾸덕 한 질감입니다. 꿀이 맛있네. 꿀이랑 섞어야겠다. 꿀이 있어서 맛있네. 이 그릭 요거트 자체는 제가 처음에 아테네에서 먹은 파란색 속모양 그릭 요거트가 좀 더 맛있어요. 이 요거트보다 신맛이 조금 덜하고 그것도 꾸덕꾸덕합니다. 이건 이제 꿀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2플러스원 2.8유로입니다. 2.8유로면 4,000원 정도 하고 3개를 나누면 한 개당 1,400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지나가다 들려본 무슨 마켓입니다. 이렇게 건물 안에 쇼핑몰이고 2층은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이 테살로니키에서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평점이 좋은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이거는 돼지고기 목살 스테이크. 맛있다. 그리고 이거는 새우 요리입니다. 새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새우 요리도 같이 시켰어요. 돼지고기랑 새우. 새우 진짜 맛있다. 새우가 엄청 싱싱해요. 이게 토마토 소스에 치즈가 들어갔는데 엄청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이 새우 요리는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스 편의점 음식들. 그리스 컵누들 개봉밖에. 이게 무슨 치킨? 양파 맛이에요. 이 라면은 양파링 맛이에요. 심심한 양파링 맛. 그리고 이 복숭아 주스 맛있어요. 피치. 복숭아 맛이 진하게 나요.